가까운 미래 어느 날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김병장은 내일 전역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전역이 후련하기도 하지만 실감이 잘 안 나고 시원섭섭한 기분마저 들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목포를 덮고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그날 적국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김병장의 전역은 중단되어 복무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전역 중단은 안타깝지만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이나 연장됐는진 궁금하네요. 이건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적은 북한이 될 확률이 매우 높겠지만 사실 이번 영상에서만큼은 적이 누군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전쟁이 났을 때 국제정치 상황이나 국가 간의 군사력, 무기처럼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닌 나랑 친구들, 지인들과 같이 작은 틀에서 개개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역이 하루 남은 김병장의 군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걸 동원해야 하는 최악의 상대, 뭐 외계 고양이의 침공이라도 받았다고 한번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현재 육군은 18개월 복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행법상 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근데 왜 18개월만 복무하고 있냐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허가를 받으면 6개월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시 상황이 되면 최대 6개월까지 의무복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6개월 줄였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추가로 6개월을 더 늘려 전역 하루 남았던 김병장의 추가 복무일수는 최대 1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국방부에선 전역 당일에도 신분은 군인이라고 하니까 전역날인 사람을 다시 복무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역 대상자 중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으로 전환복무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무경찰은 뭐 경찰 업무를 보조했으니까 전쟁 중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활동을 했을까요? 의무소방 역시 소방서에서 소방관을 보조했으니 소방관과 함께 소방활동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의무경찰대원과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는 즉시 정지되고 둘 다 현역 육군으로 복무가 전환됩니다. 물론 복무기간은 앞에서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외계 고양이와의 전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많은 인력 손실로 인해 곧이어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신검 4급 받고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친구가 총을 들고 나타납니다. 거기다 의대를 졸업하고 얼마 전에 군대 대신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시작한 사촌형도 전투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란 현역복무 외에도 대체복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그 외에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조건에 따라 현역복무를 대체해 복무하는 것을 보충역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전시상황으로 동원령이 내려진다면 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은 모두 소집되며 그 즉시 현역으로 취급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친구와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던 사촌형이 현역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대체복무한 사람들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해당하는 병사 계급을 받습니다. 다만 보통은 대체복무로 가는 경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계급의 현역병사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충역인데 기초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몸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전시 근로자로 징집됩니다. 예비군도 동원령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소집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자신이 동원 지정이 되어 있다면 전방까지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무청이 지정한 곳에 모이기만 하면 병무청이 직접 전방 부대까지 로켓 배송으로 꽂아줍니다. 이미 지방 부대와 협력해 도로 사용 우선권까지 확보한 상태이기도 하며 병무청에 차가 없어도 각 시 도지사에게 수송용 차량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전방으로 배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지역 예비군들은 지역 방위를 시작합니다. 지역 예비군은 동원령이 발령된 시점부터 동원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역 방위에 힘써야 하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재난 상황을 상정하여 계속해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비역 병사들은 예비군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차가 쌓인 예비군들은 금방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비군법에 의하면 전시 상황에 방어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역 기간이 끝난 병사들도 다시 예비역으로 편성해 예비군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기전으로 바뀐 최악의 전쟁을 치룰 경우 병역상의 나이 제한까지 예비군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의 나이 제한은 40세인데 이것 역시 전쟁이 나면 45세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특정 자격을 보유한 경우 예비역 간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군대에서 의무, 법무, 군종, 수위로 분류되는 직종입니다. 만약 사회에서 40세 이하의 사람들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수의사, 그리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 신부, 승려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곧바로 예비역 장교로 편입됩니다. 물론 이분들도 동원령에 따라 동원됩니다. 외계 고양이의 공격은 더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비병력을 동원하는 한편 병무청의 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신병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병무청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새로 입영하는 사람들은 전환복무와 대체복무가 정지됩니다. 복무 대상자들은 일단 모두 군인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들은 모두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다니게 허가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만 국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병역 의무자들은 귀국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병역 판정 검사와 병역 의무 이행을 학업 등의 이유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시 상황에 내가 입영 대상자인지 어디서 입영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린 보통 병무청에서 오는 우편을 받아보고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병역 의무 통지서는 우편이 아닌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를 통한 공고로 바뀝니다. 해당 매체들에서 병역 이행에 대한 내용과 날짜, 장소 등을 알려주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알려준 날에 입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 판정 검사는 굉장히 간소화되었습니다. 심리 검사는 모두 생략되었으며 외과와 내과 위주로만 신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약 검사를 거부하고 도망친다면? 안 되겠죠. 전쟁 중에 병역을 기피하면 최대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 아빠 SUV 차량을 국방부에서 차출해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특정 자동차 또한 예비군처럼 징집 대상이 됩니다. 물론 지역별로 동원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바로 징집되지는 않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받은 차가 해당되는데 해당되는 차주는 만약 전쟁이 터지면 차를 인도 인수 장소로 가져다 줘야 합니다. 중점 관리 대상 자원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력과 업체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작전이나 정부 유지, 재난복구,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것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합니다. 인력의 경우 전시 상황이 되면 어디서 어떤 직종으로 일할지, 집결지는 어딘지 미리 지정받으며 중점 관리 대상 업체는 전시에 그 업체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근로자까지 함께 명단이 작성되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적 물적 동원은 중점 관리하던 것을 동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린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으니 법적으로 어디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세부터 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중 국내외 법령에 따른 기술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는 비상대비 인력자원에 포함됩니다. 저 기술 자격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웬만한 기술 자격증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물적 자원은 물자와 업체가 있는데 물자는 무기부터 식품, 에너지, 의약품, 자동차 선박에 방송시설까지 사실상 국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들이 비상대비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업체는 물자 생산 업체 등 이것저것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대통령령으로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을 늘릴 수 있으므로
사실상 위급할 시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가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적 물적 동원은 전쟁이 끝나면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만약 국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신체 건강한 19세부터 45세까지 현역을 포함한 각종 병역 대상자들은 군인 혹은 전시 근로로 복무하며 60세까지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상 대비 자원 중 인적 자원으로 분류되고 중점 관리 업체에 이어 대부분의 업체와 근로자는 물적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싶다면 나이 60세를 넘기거나 45세가 넘을 때까지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따지 않아야 하며 다니고 있는 직장도 없이 백수로 있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전시에 대비한 계획이 정말 계획과 훈련으로서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